자, 직접 촬영한 사진에 상세 이미지들이 세 개가 있는데요. 이런 이미지들은 일단 배경을 잘 쓰셨습니다. 배경을 쓰셔서 적절한 조명을 받으면 완전 하얗게 보이면 진짜 좋아요. 네, 이것도 구도를 이렇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봤을 때 아기자기하게 모여 있고 이렇게 뭐 용기를 좀 달리한다거나 잘 찍은 사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소품들과 같이 해서 찍으시면 한장 자체가 작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뭐 명품 배 브랜드가 바로 성환배죠. 맞죠? 이런 게 이제 포토그래퍼들이 그냥 하얀 종이가 아니라 깔끔하게 찍어놓은 사진들과 내용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나갔는지를 꼼꼼하게 패키지 모양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초보가 하신 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픽을 좀 하시는 분이 찍은 거죠. 이게 직접 연출하실 수도 있어요. 손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해서 잘 찍으시거나 평생 논부는 어디서 마크를 PNG로 집어넣으신 거고 미리 캔버스로도 요런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요이 대표적인 그림이네요. 용기에다 안 넣고 안에 쩍 벌렸을 때 알차게 보이는 장면들 영상도 포함시킬 수가 있네요. 어떤 규모 면에서 뭔가 크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자, 대부분 컨셉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들어가서 찍고 이거는 좀 부족해 보이네. 꼴랑이가 하나. 비율이 안 맞아서 서양배처럼 보이네요. 길쭉하게 보이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런 걸 어떻게 깔끔하게 이미지를 다듬던가 아니면 깔끔하게 이미지를 오려내서 보여줄 것인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 하단에 보시면 사진 배경 제거라고 하는 버튼이 하나 있고요. 그 왼쪽은 미리 캔버스가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S팜, 스토어팜 줄임말이고요. spamtstory.com인데요. 여기 들어가시면 맨 하단에 여러분 구글 검색하셔도 돼요. 사진 배경 제거.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외국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데인데 도메인 이름이 remove.bg 이렇게 돼 있고 한국어 직접 들어가 있네요. 자, 일단은 이미지를 업로드하겠다. 이 버튼을 눌러보고요. 제가 업로드할 이미지를 하나를 찾아가지고 더블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편집 기능도 있긴 있는데, 배경이 어디 갔죠? 깔끔하게 배경을 제거한 상태가 돼서 어디서든 쓸수 있게, 이거는 이제 포토샵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배경만 어떻게 처리해주면, 여기 이제 편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미리 보기, 사진 좀 어떻게 꾸며줄까? 예를 들면, 이런 배경 어때? 아, 근데 각도가 틀려요, 각도가. 좋지 않아요? 아까 꾸며준 그 스튜디오 배경 느낌 들지 않아요?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예, 가을에 어떤 산자락에 막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고요. 이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서비스가 보니까. 물론 이제 각도가 안 맞아서 그렇지. 여기 블러라고 해서 대상 빼고는 나머지는 좀 뿌옇게 보이는 그런 것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블러. 여러분들이 골라주신 거에 블러를 누르시게 되면 사물만 깔끔하게 보이고, 손으로 이렇게 배를 들고 있는데, 뒤에 가수원 사진이 좀 뿌옇게 있는 그 느낌 아시죠? 야,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몰라서 못 쓰는 게 많아요. 제가 아는, 저의 아는 형님 같은 경우는 세상에는 노하우도 되게 중요해. 이거 하는 방법도 중요한데, 노웨어도 중요한 거 알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어느 장소에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런 걸못 쓰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된 거야? 참고로 배경을 업로드할 수가 있네요. 배경.
그냥 저기 아무거나 이게 아니라 어느 휴게소나 이런 데다 갔어요. 커피숍이나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야. 밑에 막 체크무늬에 테이블이 있고 그냥 찍어서 업로드를 한번 해보세요. 사진이 아까 그렇게 꾸민 것처럼 여기는 이제 주는 이 이미지 안에서 꾸미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시죠. 야자수가 보이는데 이거 전혀 안 어울리죠. 분위기에 맞게 고속도로 안 어울리죠. 뭐 이런 거안 어울리단 말이에요. 이미지는 픽사베이. 참 배울 게 많네요. 이런 건 어디 가서 만드는 건 진짜 힘든데 자 보세요. 이게 사진 배경 제거로 들어갔던 자리고요. 이거는 상세 소개. 유튜브.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노 웨어. 픽사베이. 클릭해 보면 여기다가 배경이라고 쳐볼게요. 어때? 이런 나무 어때?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뭐 지금 이제 이거는 내가 찍는 게 제일 좋아요. 원래는 내가 찍는 게 제일 좋은데 이런 배경 이미지라든가 뭐 한지 이거 한지 배경으로 뭔가 이렇게 이게 뭘까 사진 소품 사진 배경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게 뭐 검색을 잘해야 돼요. 어떤 이미지가 어디 있는지. 예, 사진 배경이라고 치니까 제가 이제 한국어로 사진 배경이라고 쳐봤어요.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 제품이 아니라 수입 농산물 같습니다. 그림만 있으시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찍기만 하시면 돼요. 어떤 테이블. 자, 지금 이제 딱 맞는 분위기가 없다 보니까 한국적인 소품이라던가 이런 거 찾으시면 진짜 좋은데, 예,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이 카페에 가서 바닥 테이블 보가 너무나 예쁘다. 아니면 어디 저 전시관에 갔어요. 아니면 카페, 뭐 병원 이런 데 보면 휴게실 많죠. 거기 조금 아담하게 잘 꾸며져 있거든요. 그 위에 얹어진 것 같은 느낌이면 금상첨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몰라서 못 쓰는 건데요. 제가 전혀 안 어울리지만, 오래된 무슨 저기 빈티지, 뭐 편지가 있는 이 이미지를 한번 얹어볼까 합니다. 여기 무료로 사용 가능하고요. 상업적인 사용이 가능한 픽사베이, 여기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고, 프리 다운로드 누르고 로그인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다운로드해서 그 이미지로 뭐 저장하고 난 다음에, 자, 아까 봤던데, 예, 여기서 이미지를 직접 자기가 올려서도 쓸수 있다고 하니까요. 배경 이미지를 클라우드에 업로드 하세요. 자, 다운받았던 곳에서 이 이미지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들어가 있네요. 이런 느낌. 아, 조금 뿌옇게. 사람들이 뭔지 몰라. 자, 일단은 처리가 된것 같으니까 다운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진 좀 크게 담아서 내용이 보일 것 같네요. 다운로드. 이미지 다운로드. PNG. 자,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뭐 저장. 어떻게든 저장되는 거니까요. 자, 다운받은 이미지를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두둥. 자, 요 정도 크기로만 지원해 주는데 여기는 좀 돈을 쓰면은 좀 화질 좋게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품질이 무료로 이용하는 경우는 해상도 크기가 좀 틀리고요. 만약에 이제 다운받을 때 고해상도로 받게 되면은 돈을 받습니다. 여기는 돈을 받습니다. 이미지도 공유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걸 누르시면 다운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 크기와 대상을 좀 잠깐 구분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이미지였죠. 예. 여러분 컴퓨터에 뭐 넷탐색기나 이런 데 가보시면 보기 메뉴에 세부 정보창이나 이런 게 체크가 돼 있으면은요. 세부 정보창. 선택한 이미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해상도는 4000픽셀. 4K라고 들어보셨죠? 예.
천마다 K를 붙여서 4K 정도의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4K인데 우리가 다운받은 이미지는 조금 알뜰하게 왔어요. 알뜰하게 왔어요. 요 이미지였어요. 사이즈는 577.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뭐 요런 이미지 처리하는 데는 뭐 도움이 될것 같고요. 자, 여러분도 요렇게 이런 방법으로 이미지를 좀 구해본다면은 편집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연관되는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정식으로 하면 이제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집에 깔려 있다면은 제가 소개해드리는 방법으로도 유사하게 이런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 몇 단계가 있어요. 한세 정도 단계를 겪으시게 되면은 현재 이미지 작은 이미지보다 좋은 품질로 상세 소개에 대상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잠깐 요장아리에다 잠깐 붙여보겠습니다. 뭐 지금 봤을 때 차이 안 나는데 원본 이미지는 너무 커요. 너무 큽니다. 글쎄요, 실제 크기로 볼까요? 이게 스마트폰 사진이라고 무시할 수 없어요. 스마트폰 사진도 좋아요. 이게 실제 크기예요. 100% 크기입니다. 근데 실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요런 데가 깔끔하게 이제 한눈에 이렇게 잘 보일 수 있게 각도에 찍으신다고 나면 더더욱 좋을 텐데요. 자, 해서 해당된 이미지 좀 알아봤고, 여기 이런 이미지들을 한번, 이거는 너무 똑같은 거네요. 이건 같은 컨셉인데, 닫아보야 되겠네요. 여기서 요 이미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같이 시도를 한번 해서, 자, 닫아놓고, 여기 이게 차이입니다. 원본 그대로 돈을 내야 돼요. 1크레딧. 자, 새로운 걸 하시려면은 클릭하셔갖고 이미지 업로드. 자, 들어가서 없는 이미지. 요거가 우리가 꾸미고 싶은데. 근데 이거는 이대로 올리면 배경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이미지, 여러분, 집에 아무것도 없어도 컴퓨터만 있으면 그림판이라고 있거든요. 그림판에서 이미지를 자르면 불필요한 외곽까지 포함해서 엉성하게 보이는 걸 조금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컴퓨터나 그림판은 다 깔려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여기 맨 밑에 검색하는 부분에 뭐 그림판 아니면 그림 한글로 그림 그림판 나오네요. 예, 그림판 이게 보시면서 이거 맨날 하려고 하면 힘드시니까 이거죠. 마우스 오른쪽 하신 다음에 시작 화면에 고정. 이걸 눌러 주십니다. 시작 화면에 고정. 맨날 검색해서 찾지 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키보드에 윈도우, 키보드에 보면 컨트롤 옆에 가장 눈에 띄게 보이는 윈도우 키를 누르시면 방금 전에 추가한 그림판이 여기 좀 보입니다. 자, 그림판은 또 사진을 잘 잘라주기도 하죠. 자, 그림판이라고 하는 데에다가 이 컴퓨터에서 보고 있는 애를 조금 이렇게 중간 정도 크기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미지를 이렇게 던지시면 이미지가 확 열려요. 엄청 큰 이미지거든요. 이게 실물 크기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아주 코딱지만하게 조그맣게 나가는 거라 이 이미지를 밑에 이게 배열 조절하는 게 있어요. 배열 조절하는 걸로 좀 작게 보고요. 그리고, 그렇지. 보고,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네모난 선택도구가 있죠? 요걸 이용해서 적당한 크기, 다 쓰진 않는데, 잘못됐으면 빈 곳을 찍고 다시 이렇게 해서 범위에 맞게, 너무 크면 좀 뭐랄까,
품질이 좀 떨어지게 잡힐 수가 있어요. 예, 요 정도 한번. 아까는 넓었는데 이렇게 이제 범위를 정하시고 난 다음에 자르기 누르고 또 크기에 맞게 적당히 잘렸죠. 세이브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S. 아까 그 이미지도 하나 있었는데 잠깐 그림판을 닫아보겠고요. 예, 이 그림 보실래요? 배경이 이렇게 넓단 말이에요. 넓어서 이 화면에서도 요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800까지는 나가야 되거든요. 너비가 800까지는 나가야 되는데 577이면 부족하죠. 그래서 최소한 크기에 맞게 이것도 요만큼 잘라줘야지 똑같은 이미지인데 아마 다르게 나올 거예요. 자, 그림판도 나쁘지 않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림판 새로 띄우고 열기를 하셔도 되고 똑같은 이미지인데 여기 보이는 배 이미지를 여기다 던져보겠습니다. 너무 크거든요. 너무 크니까 항상 맨 밑에서 배율을 조금 작게 주셔야 돼요. 아이고. 더하기도 있으니까 여기서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요겁니다. 요걸로 적당한 크기로. 자, 우리는 다 디자인 안 해요. 요 정도면 어떨까? 네, 붕 떠 있는 것보다는 요 정도가 낫겠지. 아니면 조금 빈 곳, 이게 보세요. 범위 지정하고 마음에 안 들면 이게 움직이시면 안 돼요. 수박이 이거나 따내는 거랑 비슷해요. 이렇게 돼 있으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선택해 주면 돼요. 이런 게 포토샵에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너비를 조금 맞춰볼게요. 똑같은 거라도 틀립니다. 이렇게 보이게 한 다음에 이거 좀 잘라줘봐. 크기가 틀리죠. 그죠? 크기가 틀리니까. 자, 이거는 파일에 가서 좀 구분하는 겸 해서 다른 이름으로 이름만 다르게 구분하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조정? 조정? 네. 편집. 안 고치고 한 거랑 좀 차이가 나니까 한번 구분해 보세요. 자, 처음 자리로 가봤고요. 이미지 업로드. 예, 이건 이제 이게 편집한 거구나. 예, 비교하는 차원으로 보여드리자면 이게 이거. 아까 썼던 이미지고요. 이거는 물건에 맞게 딱 준비한 거죠. 원래 사진이 이렇게 찍어야 돼요. 이렇게 찍어야 되고 잘라줘야 됩니다. 트리밍이라고 해요. 첨부를 해서 예, 이거 보시죠. 배경이 옆에 남죠. 이게 원본이 아까 이거였다면 이건 이렇게 바뀌어 있거든요. 자, 아까 같은 방법으로 편집 한번 해보겠습니다. 깔끔하죠? 편집. 자, 뭐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에서 예, 블러를 약간 집어넣은 걸로 이 정도로 한번 담아볼게요. 아까 똑같이 올렸던 방법처럼 준비한 깔끔한 배경을 준비해서 약간 뿌옇게 지금 이 상태에서 다운로드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미지 다운로드. 다른 이름. 구분할 겸 해서 같은 자리에다가 이렇게 긴 이름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AD2라고 하겠습니다. 광고했다고 해서. 자, 그러면 이미지 차이를 좀 보시면서요. 미리 캔버스에서 이게 우리는 대표 이미지가 이거니까 이걸 꾸며보자. 그리고 여기 맨날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많이 들어갈 것 같다. 자주 소개해드리지만 이렇게 즐겨찾기용으로 여기다 이렇게 등록하시는 게 좀 좋아요. 자, 물론 요거 누르신 다음에 넣고자 하는 위치에 삽입을 해서 이미지 제거. 예, 드디어 여기 포함이 됐군요. 많이 들어가는 데를 이렇게 놀라 맨날 구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미지를 좀 해상도를 좀 비교해 보면서 어떤 그 뭔가 브랜드에 어울리는 뭐 그런 광고 문구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곳에 한번 소개하던가 상세 소개도 그대로 넣을 수도 있겠죠. 자, 홍보 이미지를 리무브 비지 거기 가서 처리한 결과물입니다. 자, 똑같은 거라도 워체 이렇게 옆에 종이가 이렇게 많이 남아서 꼭 배를 소개하자는 건지 배경을 소개하자는 건지 어때요? 근데 이거는 꽉 차게 보이니까 이미지 품질이 훨씬 더 좋죠. 그리고 원래 배경을 포함 안 시고 투명하게 해주시면은 미리 캔버스에 그냥 얹으셔도 모양을 꾸밀 수가 있어서 혹시 닿지 않으셨다면은요. 이 원본 이미지 그대로를 그냥 다운받으시는 것도 좋아요. 이것도 미리 캔버스에서 쓰실 수 있으니까. 아직 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다운로드. 투명 배경. 다른 이름 저장. 제가 홍보용 이미지로 준비해 놨어요. 이건 미리 캔버스에서 작업하려고요. 리무브 비지 배경을 제거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저장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미 이제 받았겠다. 우리는 홍보할 만한 저 문구 같은 걸좀 집어넣어서 요거는 아주 깔끔합니다. 아까 리무브 비즈는 여러분들한테 뭐 몇몇 안 되는 내용과 글씨 같은 건못 쓰고 배경 정도만 해줬다면은 예, 이 그림과 예, 이 그림 원본 투명한 거 이거는 어째 이렇게 작아 보이냐? 느낌이 틀리죠? 자체가 좀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해서 배경이 제거된 이미지들을 여러분들이 좀 활용해서, 자, 거기 한장더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배경 제거한 거, 배경을 집어넣은 거,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시고요. 자, 지금 이제 원본 이미지들입니다. 원본 이미지들인데 제가 배경을 제거해서 받은 이미지가 요건데 너무 사이즈가 작아요. 크게 뭐 블로그 같은 데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까 그나마 요렇게 찍은 이 똑같은 이미지라도 요만큼 크기를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작은 크기의 이미지더라도 훨씬 이게 잘쓸 수가 있죠. 요거는 못 쓰는 이미지입니다. 요런 거는. 주인공이 잘 보여야지 단체 사진처럼 보여가지고요. 자, 여기 이미지 중에 원본 사진 이미지가 요건데요. 이 배경을 좀 깔끔하게 제거하고 똑같은 PNG로 바꾸는 그런 방법을 제가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응용 프로그램을 잠깐 이용하는 방법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포토샵 버전은 어떤 거나 상관없는데요. 자, 지금 보이는 이미지를요. 포토샵 문서 프로그램에다가 이렇게 던져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이상한 창들도 있긴 있지만, 보통은 사진이 기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냥 프로그램일 뿐이죠. 여기 원본이 하나 있는데요. 원본은요, 이렇게 보여진다고 해요. JPG 이미지는 포토샵에서 이렇게 보여진대요. 여러분, 사진관에 가도 똑같이 이런 방법으로 작업을 하거든요. 그 부분만 잠깐만 봐주세요. 이 원본 이미지는 건들면 안 돼서 자물쇠가 걸려 있고요. 원본 건들지 마, 이런 식으로. 혹시 이 얘를 컨트롤해서 위에 사본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사진만 좀 밝게 배경을 제거한 PNG로 바꾸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연거 외에는 아직 한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은 퀴즈를 몇개 푸셔야 돼요. 자, 이게 원본 이미지인데요. 원본 이미지를 사본을 그 위에 똑같이 만든 다음에 색깔 좀 보정하고 배경 제거하려고 해요. 이선희의 노래 중에 베이 스치는 바람에 그 베이가 뭐죠? 영어 단어 하나 있죠. 예,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서 J를 누르시면 사본이 하나 생깁니다. J
J. 근데 여러 번 누르시면 많이 생기니까 한 번만 누르셔야 돼요. 뭘 보나, 눈을 누르면 안 보이는 게 포토샵의 이 레이어 층입니다. 어디 갔지? 이게 투명한 배경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나는 냅두고 얘가 하나 올라갔네요. 이 올라간 애만 보이게 하고, 위에 있는 상태에 준비를 해주시는 게첫 번째 단계입니다. 원본은 열고, 컨트롤 J 한번 해주시는 게첫 번째. 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얘까지 감춰주면 얘까지 안 보이니까. 아시겠죠? 2층을 하나 만든 거예요. 증축해서 하나 만든 거예요. 이게 스텝 1입니다. 컨트롤 J. 자, 그리고요, 이제 하얀 배경, 이게 배경이 사진 찍으실 때는요, 반대가 되는 배경, 예를 들면 선명한 대상이면 밝은 백지라든가 하얀 천, 이런 배경에서 찍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사진 보정하기가 너무나 좋고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잘 잘라서 올려도 돼요. 왜냐면 하얀 배경에 뭐 깔끔한 그림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요 이미지를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왼쪽에 엄지손가락 가장 가까운 코너에 있는 왼쪽 밑에 컨트롤 키 있죠? 컨트롤 키, 그 다음에 화면 맞춤, 0.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서 0을 누르면 화면 맞춤 보기라고 한대요. 재밌는 몇몇 확대하는 기능도 소개해 드릴게요.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서 빼기를 누르면 작아지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더하기를 누르면 커집니다. 응? 예. 그러다가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서 0을 누르면 화면 맞춤이 됩니다. 이거는요, 지금 제가 브라우저에서도 많이 보는 우리 그런 경험인데요.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사이트에 들어갔다고 쳐봐요. 이렇게 보시다가 컨트롤 더하기를 누르면 애들이 무지 크게 보입니다. 확대하는 단축키예요. 기본 윈도우즈에서는요. 컨트롤 빼기를 단팥 좀 먹는 날인가 봐. 컨트롤 빼기를 누르면 작아지기도 하고요. 아이고 다 보이네요. 컨트롤 0을 누르면 화면 맞춤 보기예요. 그래서 브라우저 환경에서는 이 키를 많이 씁니다. 특히 윈도우즈에서 많이 씁니다. 그럼 얘도 그걸 따라한 거예요. 컨트롤 빼기, 컨트롤 더하기. 너무 크단 말이에요. 아이고, 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 과즙이 떨어질 것 같이 보이네요. 컨트롤 0, 과즙 떨어지는 걸 잡으시면 아주 좋은데. 컨트롤 0, 화면 맞춤 보기. 되셨나요? 네, 거기까지 좀 보고요. 다음에는, 여러분한테 또 컨트롤 J 이어지는 마지막 단축키. 예. 밝기를 조절해주는 단축키가 하나 있거든요. 포토샵은 많은 게좀 들어가 있어서 J 기억해 주시고요. L 기억해 주세요. L. 컨트롤 L. 밝기를 조절해 준다고 해요. 밝기. 예. 한번 현재 지금 레이어 1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 좀 있는데, 바로 요 자리. 참고로 레이어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러분 7층 갈때그 엘리베이터에서 버튼 뭐 누르시죠? F7번 누르지 않으세요? 7F인가? F7인가? 예, 7층. 7층 가는 버튼 누를 때 F7번을 눌렀다 껐다 하잖아요. F7번을 눌렀다 껐다 하시면은 레이어라는 애만 보여지기 때문에, 아니, 왜 7층이 안 가는 거야? 예, F7번을, 기능키 F7번을 누르면 레이어라는 애만 집중적으로 보여지니까, 아, 네가 레이어구나. 아니, 감추면 안 되죠. 형님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저기, 밝기를 조절하는 게 하나 있디야. 그것만 하면 사진이 돋보인대요. 물론 이제 배경이 하얀 거였을 때, 사업자 등록증. 아니면 통장사본 보통 이게 찍어서 이렇게 막 주려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안 되는 그런 거 있어요. 시커먼 데서 찍으면 안 돼요. 밝은 데서 찍으셔야 되는데
제가 한번 컨트롤 L을 눌러볼게요. L, 컨트롤 L. 예, 두 번째 단축입니다. 컨트롤 L. 이상하게 떠요. 바로 여기가 산 꼭대기 같이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이상하게 뜨고 있는데요. 레벨, 밝은 정도라고 하는 뜻으로 레벨, 너 레벨이 높냐, 낮냐? 뭐 이런 이 앞에 있는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걸 좀 보시고요. 왠지 여기가 하얗게 안 보이지 않으세요? 약간 회색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하얀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딱 비교가 되네요. 도시에 사는 사람, 약간 시골에 사는 사람 좀 색상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자, 지금 이렇게 생긴 애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렇게 생긴 애. 화면에서 가장 밝은 영역을 나름 생각해서 이걸 가지고 화이트 밸런스, 즉 사진을 보정해 주는데 이걸 많이 쓴다고 합니다. 네, 이거 스포이드처럼 보이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배경 부분을 딱 찍어볼게요. 아니, 왜 이렇게 밝게 보이지? 이것만 해도 작업 다 하신 거예요. 오호, 오케이 누르세요. 자, 밑에 있는 거랑 비교해 볼게요. 야, 너 잠깐 눈 떠봐. 너 원래는 이런데 형이 이렇게 해줬어. 비교해 보겠습니다. 색상 차이가 나죠? 색상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제 너무 밝은 부분이 날아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밝게는 보이는데 자, 뭐 이런 느낌으로 여기 있는 애도 화이트 밸런스를 컨트롤 J 너무 어두운 데로 찍었나 봐요. 컨트롤 L 맨 끝에 있는 이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어디가? 윗부분을 한번 찍어볼게요. 네. 윗부분을 찍으니까 윗부분을 그나마 찍으니까 막 육즙이 떨어질 것 같은 막 나를 요 윗부분을 찍으시는 게 제일 좋겠네. 제일 좋은 건 사진을 잘 찍어야 돼요. 다 시커먼 안 돼요. 조명을 잘 받고 있는데 깔끔하지 않게 보일 때 윗부분을 찍으면 사진이 조금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한번 찍어보시면 여기 입자가 날아가나 안 날아가나를 여기로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추천해드리는 부분 한번 좀 보시면서 사진이 그래도 칙칙하게 보이지 않아야 되거든요. 저는 이 정도에서 만족한 것 같습니다. 그걸 있잖아요. 시료 채취하듯이 막 쪽쪽쪽 뽑아대듯이. 자, 오케이. 저는 이걸 쓰기로 아니 만들어놨던 걸 뭐고 이걸 쓰기로 했습니다. 저 뭐 일단은 느낌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느낌은.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삐딱하네요. 사진 찍을 때 삐딱하게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걸 이렇게 막 돌리고 싶어요. 막 이렇게도 움직이고 싶고. 예, 그런 방법 마지막 3단계 소개하겠습니다. 자, 지금 맨 꼭대기에 어디로 갈지 몰라서 화살표가 동서남북 가리키고 있는 이 친구가 있습니다. 맨 왼쪽 꼭대기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양이 이렇게 슬쩍 위에 올리면 얘는 얘를 딱 잡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라고 보여주고 있는 표시가 보일 거예요. 예, 바로 이 친구를 선택해 주시고요. 누구? 현재 나. 현재 나에다 맞춰주시고요. 얘를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너무 많이 움직이시면 안 돼요. 너무 많이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건 이제 움직이는 역할도 해주지만 약간 삐딱하게 돌려줄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요 정도에 있네요. 요 정도에 체크 벼 있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멀리서 놓고 컨트롤 빼기 축소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뭔가 보이는데 뭔가 이렇게 건드고 싶은 모양의 표시가 나타납니다. 이게 뭐지? 자, 이름은 트랜스폼 컨트롤. 트랜스폼은 트랜스라는 게 변하다, 변하다. 뭐 폼은 형태. 그래서 공사 과학 영화 중에 자동차가 막 로봇으로 바뀌는 게 트랜스포머인 거 아시죠? 형태가 변하는 로봇이라는 뜻으로 트랜스포머라고 한 거거든요.
요거를 해주면 그거를 변형을 좀 해줄 수 있는 조절 기구가 나타난 거라 보통 요걸 눌러주셔도 좋아요. 가자마자 이걸 누르고 쓰셔도 좋아요. 얘는요, 삐딱하게 애들을, 삐딱한 경우는 이거를 이런 표시에 갖다 냈을 때 이렇게 보일 때 이걸 돌려주면은 그래 조금만 더 틀어봐. 아주 좋아. 거기까지. 예, 엔터 한번 쳐보겠습니다. 꼭 엔터를 꼭 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밑에 삐딱했던 그림이 제 세로도 좀 보여주고요. 사진도 상당히 밝아졌네요. 이런 이미지를 쓰셔야 됩니다. 다 끝났나? 예, 거짐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조금 내려야 되겠다. 자, 엔터 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불편하시면 체크를 꺼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요 정도를 아시게 되면 포토샵을 잘 쓰실 수 있는 요대로만 올라가도 아주 좋은 사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그림판에서도 보여드렸죠? 그림판에서도 비슷한 여기 자르는 도구가 있는데 이걸로 마무리로 깔끔하게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잘라가지고 이미지를 내보내보겠습니다. 요 모양 잘 봐주세요. 요거는 마무리 작업인데 혹시나 너무 넓은 범위가 있다고 할 때 여러분 한글 문서에서도 파워포인트에서도 그림을 더블클릭하면 자르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랑 비슷한 기능이에요. 여기 기역자와 니은자가 마주치는 것처럼 보이는 얘는 물체를 이렇게 준 다음에 엔터를 딱 치면은 이렇게 물건을 깨끗하게 잘라준다고 해요. 보통 이 정도까지를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조금 남고 이래서 조금 내려주고 아래도 조금 올려볼까요? 예, 저는 여기까지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판에서 괜히 잘랐던 것 같네요. 여기가 훨씬 더 난데. 상하좌우 약간 움직일 수 있어요. 가운데 들어가서 이렇게. 아, 딱 좋아. 아니야, 왼쪽으로. 좋아. 마음에 들면 엔터. 결제. 자, 이것만 이미지로 나가면 위에 막 달고 맛있는 무슨 막 사과 막 써주시면 아주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컨트롤 J, 그 다음에 컨트롤 L,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여기 보여드렸던 자르기 도구. 모양이 좀 삐뚤 때는 얘를 써야 되는데, 삐뚤 때만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잘 안 씁니다. 이건 맨 마지막. 사진이 잘 나와 있으면 굳이 안 잘라도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보이는 상태 그대로를 JPG로 저장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원본 이미지인데요. 맨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내보낸다는 뜻의 요 세이브, 한국어 버전을 쓰신다면 조금 더 유리하실 텐데요. 세이브 애즈 여기 찾아가신 다음에 파일 메뉴에 이걸 꾹 누른 다음에 이미지들이 딱 보이는데 파일 형식이 포토샵이라고 하는 작업을 했다고 나름 이렇게 파일 형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쭉 내려보시면 아까 보셨던 JPG가 여기도 숨겨져 있어요. 제가 영상으로 좀 남겨드리니까요. 이건 사진과 관련된 최소 보정하는 방법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JPG를 고르신 다음에 어디다 여기 동일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좀 이름을 좀 다르게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배수정 씨 이렇게 해서 저장할 때는 용량을 좀 구분해 보시되 그냥 하시면 3메가 요거 아니면 밑에 있는 요걸 조금 조절하시면 2메가 조금 조절하면 1.4메가 귀찮으시면 하이 820 훨씬 작은데요. 근데 너무 작으면 화질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맞춰주시고요. 1.4 오케이.
오케이. 자, 드디어 이제 포토샵은 닫으셔도 돼요. 저장하지 말고요. 갑으로 남길 게 아니라면. 자, 그림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자, 원본 이미지. 그 다음에 사본 이미지. 어때요? 제대로 서 있고 밝아졌죠? 하얀 배경이랑도 어색하지 않고요.